문법 1도 모르고도 해석 얼마든지 진짜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관계대명사 세 번째 시간 관계대명사 생략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문으로 바로 보죠. 여러분 이렇게 영어에서 명사가 이렇게 나란히 쓰이잖아요. 그럼 끊어야 돼요. 끊어. 관계대명사 목적격이 생략된 거죠. 일단 끊어야 된다. 뭐야? 명사가 나란히 쓰이면 끊어야 된다. 이렇게.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끊어야 된다더라. 이렇게. 그다음에 이 가로친 것은 뭐다? 니은으로 끝나야 된다. 그 숙녀. 동사하고 주어단 말이야. 이거 을을로 해석하지 마요. 아이들 을 이러지 말라고. 아이들이 싫어하는 원하지 않습니다. 가는 것을 동물원에. 자, 다시요. 자, 이 진한 글씨인데 제가 이렇게 진한 글씨를 했는데 이 진한 글씨는 여러분 명사 또는 명사 이렇게 대명사가 뭐예요? 인칭 대명사야. I, my, me, mine, you, your, yours, she, her, hers. 이런 게 인칭 대명사다니까요. 명사, 대명사가. 명사의 특징이 이렇게 관사가 있잖아. 관사. 이렇게. 그럼 끊어야 된다고. 끊어. 됐죠? 이걸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가로를 치는 거. 자, 끊어요. 이렇게. 이렇게. 첫 번째 동사, hey.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왜 끊었다? 명사 나란히 쓰였으니까. 그 키가 큰 교장 선생님은 그 선생님이 그 선생님이 싫어하는 보인다 불행하게 맨날 잔소리나 했으니 좋아하겠어요? 자, 영어는 통사 있으니까 바로 끝나야 되겠죠. 통사 있으니까 감옥이다 끊고 내가 흥미있어 하는 이렇게 동사 뒤에서 끊으면 끝까지 두 번째 동사가 있으면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없으면 끝까지 employ 그 종업원은 아름다운 소녀입니다. 끊어야 되겠죠. 명사 가르쳐야 되겠죠. 그 사장님이 원하는 결혼하기를 미친놈이죠. 소녀와 결혼하기를 원하다니 미친놈. 4번으로 갑니다. 자, 4번입니다. 그 금으로 된 키는 끊어야 되겠죠. 명사니까. 그죠? 내가 잃어버린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네요. 이렇게 잃어버린 지난달에 여전히 행방불명이다. The principal 이게 주어고 동사고 끊어야 되겠죠. 그 교장쌤 먹었습니다. The fish, 고기를, 어떤 고기, 가로, 끝까지. 그 선생님이 준, 며칠 전에. 아, 싫어하니까 아마 상한 걸 줬겠죠? 아까 싫어한다고 나왔었잖아요. 6번 갑니다. 그, gentleman, 신사는, 너, only는 명사 앞에서 유일한이야. 단지가 아니야. 명사 앞에서 유일한. 그 신사는 유일한 남자입니다. 그 아름다운, 끊어야 되겠죠? 끊어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죠? 그 아름다운 배우가 원하는 결혼하기를. 자, this is 동사니까 다로 끝내야 되겠죠? 이것은 우산이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죠. 이렇게. 끝까지. 내가 잃어버린 정거장에서 5주 전에. 자, 8번입니다. The young gardener. 그 어린 정원사는 끊어야 되겠죠? 명사. She was proud of. 그녀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prove. 판명이 났다. To be diligent. 근면한 것으로. 자, 이 prove는 여러분 증명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증명되다, 판명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9번 갑니다. The scientific fiction. 그 공상과학 소설은 끊어야 되겠죠. 두 번째,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그가 나에게 준 어제 not interesting. 흥미롭지 않았다. 자, 10번 갑니다. 자, 누구든지 끊어야 되겠죠. 그 생물학자가 존경하는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죠. 이렇게. 자, will be employed. 고용될 것이다. employ는 무슨 뜻이에요? 고용하다라는 뜻입니다. 고용하다. 그래서 고용될 것이다. 여러분, 관계대명사 6페이지는 여러분이 연습을 해보고 관계 부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관계부사요. 관계부사 저 과거를 회상해 보면 잘 못했다는 것 같아요. 왜? 누가 연습을 안 시켜줬으니까 오늘 관계부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부사는 여러분 우리 의문사랑 이거요. 의문부사랑 똑같아요. 의문부사. 근데 의문부사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 관계대명사에서 배웠잖아요. 의문사하고 관계대명사 구별하는 방법. 그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자, 어쨌든 이 관계부사는 해석을 안 해요. 해석을. 해석을 안 한다. 그럼 어떨 때 해석을 안 하냐? 우리 관계대명사 앞에 명사 있으면 해석을 안 했잖아. 의문사는 앞에 명사가 없이 동사나 인칭대명사가 있으면 해석을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앞에 이렇게 명사가 있으면 이렇게 해석을 안 한다고. 해석을
안 한다고. 외우는 방법은 저는 시장, 이방, 시장, 이방, 시간, 장소, 이유, 방법, 시간, 장소, 이유, 방법 이렇게 해봤거든요. 자, 예문 바로 봅니다. 우리 애는 몰라요. We don't know, 몰라. 그 나를. 해석하지 안 한다고. 그 다음에 니은으로 끝나게 해석한다고. 자, will 있으니까 뭐뭐 할, 돌아올 나를. 왜 해석 안 했잖아. 자,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I don't know place. 나는 장소를 모릅니다. 이때 왜 해석 안 해? 왜? 앞에 명사 있으니까. 가로쳐, 니은으로 끝나게. 그가 돌아올 장소를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올 거지요? 아니죠, 아니요. 해석하지 않죠? 다시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장소를 그녀가 돌아올. 이만 갑니다. Wait, 기다려라. Till Saturday, 토요일까지. 왜 해석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시간 명사가 있기 때문에. 이 문장 약간 어렵거든요. 잘 봐보세요. 자, will이 있는데, 니은으로 끝나야 되는데, will이 있으니까, real로 끝나는 거야. 기다려라, 토요일까지. 내가 만들. 네가 지각사역동사 늙은이가 네가 알도록 모든 것을 다시 기다려라 토요일까지 내가 만들 네가 알도록 모든 것을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기억나죠? 이 of 다음에 복수 수가 나오면 중요해서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of는 뒤에서부터 해석하는 게 깔끔합니다. 그 소년 중에 한 명이 관계 대명사 늦은 그 학교에 말했다. 나에게 그 이유를 어떤 이유를 말했습니까? 해석하지 않는다. 왜? 명사 있으니까 해석하지 않는다. 네가 결석한 어제. 4번으로 갑니다. 자, 제발 비동사가 있으면 다로 끝나라니까. It is the way. 이것은 방법이다. 해석한다, 안 한다. 해석한다, 안 한다. 왜? 앞에 명사가 있으니까. 이것은 방법이다. 그가 풀었던 그 문제를. 5번 갑니다. He revealed. 폭로하다. 그는 폭로했습니다. 이유를 명사 있으니까 해석 안 한다. 그가 싫어하는 먹는 것을 그 과일을. 야, 니왜그 과일 안 먹어? 솔직히 말해봐. 너무 비싸요, 과일이. 6번 갑니다. 그 선생님은 사랑하는 the student 학생을 명사 대하인지 동사가 아니다. 말했다 나에게 그 방법을. 자, 아우 해석 안 한다고. 앞에 왜이란 명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의문사라고 생각했던 것이 앞에 명사가 있으면 그게 관계 대명사가 됐든 관계 부사가 됐든 해석을 안 한다. 됐죠? 그가 탈출했던 그 danger, 위험을 이렇게. 자, my brother, 명사 대하인지 뭐뭐 하고 있는 사랑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을 very much, 매우 많이 knows, 안다. 년을 어떤 년? 그년? 아니, 해를. 압니다. 그 해를 해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앞에 명사 있으니까. 내가 태어난. 8번으로 내려와서 나머지 문장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다. 이유 중에, 이유 중. 복수명사.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뭐뭐 한것 중에 하나다. 그 이유 중에 하나다. 해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내가 싫어하는. 9번 갑니다. He told me. 그는 말했습니다. 나에게 그 시간을, 시간대에 왜 해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앞에 명사 있으면 의문사 해석 안 한다. 그건 의문사가 아니라 관계사다. 자, 그는 말했습니다. 시간을. 그 아이가 탈출한 그 학교로부터. 다음 8페이지로 내려와가지고 여러분 관계부사하고 의문사 구별하는 방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들 때는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1년 후에도 아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을 해야 된다. 자,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의문부사로도 쓰인 게 관계부사로도 쓰이고, 관계대명사로도 쓰인 게 의문대명사로도 쓰입니다. 즉, 관계사하고 의문사를 구별해야 되는데, 이두 개를, 관계대명사하고 관계부사를 합해서 관계사라고 하는 거죠. 앞에 명사가 있으면 해석을 안 한다. 그건 관계사다. 앞에 명사가 아닌 인칭대명사나 동사가 있으면 해석을 한다. 그건 의문사다. 이거잖아요, 이거. 금방 제가 말했던 거예요. 그죠? 이것만 머리에 딱 심어두고 연습을 하면 될것 같아요. 해봅니다, 연습. 그 선생님은 원합니다, 알기를. 그 방법을. 어떤 방법? 해석 안 해. 뒤에 명사가 있으니까. 니은으로 끝나게. 내가 풀었던 그것을. 그 선생님은 압니다, 알기를. 동사 있잖아. 해석해야지.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내가 풀었는지 그것을. 자,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설명했습니다. 동사 있다 해석한다. 어떻게 내가 도달했는지 거기에 제시가 돼. They are the largest.
고고학자입니다. The archaeologist는 압니다. 동사 뒤에 해석한다. 언제 the research team, 그 연구팀이 발견했는지 그 보물을. I don't know. 나는 모르겠어요. Today, 나를 해석해? 안 해. 왜? 명사 있으니까. 그 숙녀가 가르쳤던 나에게 진실을. 4번 갑니다. 난 압니다. 해석해. 동사니까. 동사니까. 어떻게 그가 도착했는지 공항에 어제. Can you explain? 설명할 수 있겠어요? To me, 나에게. Whom? Whom? 누구에게 네가 물어봤는지. 의문사 연습하세요. 누구에게 네가 물어봤는지 그 어려운 질문. 밑으로 내려와서 6번 가볼까요? 니는 아냐? 동사 뒤다. 동사 뒤에 나오면 해석을 한다라는 걸 니는 아냐? 어디서? 그 아키올라지스트가 발견했는지 그 보물을 2 years ago, 2년 전에. 그죠? 저기에 있는 아이 두 명을 뭐라 그래? 우리는 2년. 자, the executive, 그 executive, 경영자입니다. The executive wants, 원합니다. to know, 알기를, 동사 뒤에 해석한다. 어떻게 내가 풀었는지 그 문제. 그 수학쌤은 원합니다. 설명하기를, 동사 뒤다니까 해석해야죠. 어떻게 내가 그 문제를 풀었는지. 다음 페이지로 와가지고요. 자, 관계사 9페이지네요. 9페이지.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 배운 걸 토대로 꾸준히 연습을 하면 모두 다 여러분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